제가 일했던 환경이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었고, 제가 같이 보고 굉장히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화려한데, 과연 저 사람은 정말 저게 좋을까? 길게 보면? 뭐 그러면서, 그러니까 제 여행은 정말 소소한 모티브였던 거고,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랑 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은 한결같이 8개월 동안 재미없다. 너는 그게 재밌냐? 이게 진짜냐? 라는 얘기를 무한반복하셨고, 쓰는 동안은 굉장히 너무 또 재미없다고 할 텐데 왜 쓰나? 그러면서 영화를 보시고 나서 느끼는 소위 말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에라 모르겠다고 써봤는데 또 그건 괜찮다고 하시고, 주로 재미없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. 그 재미없다라는 네 글자가 우리 감독님이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게 해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이 감독님. 자, 오늘 질문이